장마가 시작됐습니다만 이 낙동강은 녹조가 비상입니다. 이 낙동강 유역에 올해 들어 두 번째 조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녹조 경보 시기는 작년과 같은데요. 녹조의 농도는 훨씬 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낙동강 중류 강정 고령보 인근. 강물이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이 구간에서 측정한 유해 남조류 개체 수는 밀리리터당 2만 6천여 개. 이는 일주일 전인 1,490셀보다 무려 17배나 높은 수치로 조류 경보 경계 단계인 만세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지난 20일 낙동강 하류 창녕 하만부에 올해 첫 조류 경보가 내려진 데 이어 위쪽 강정 고령보 구간에까지 조류 경보가 발령된 겁니다. 경보 발령 날짜는 지난해와 같지만 남조류 숫자는 작년보다 더 많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강수량은 작년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그 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동강과 달리 금강과 영산강은 올해 녹조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보수문 개방과 관련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문을 개방해서 물의 흐름을 만들어준 것 외에 금강, 영산강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수문을 열어줬더니 물의 흐름이 생기고 물의 흐름이 생겼더니 녹조의 발생이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대구지방환경청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남조류가 빠르게 증식할 것으로 보고 수질 오염원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